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서광 국장은 류수왕한테서 20만 위엔이 뒷돈을 받아 처먹고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였었는데 정말 그놈이야 내 직속 부하인데 내가 기라고 하게 되면 바짝 기해야 되지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저 홍호에는 이 국장 앞에서 자상을 땅땅 치면서까지 분노하면서 뭐 상관이고 뭐고 멘트를 안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저 홍호야 뭘 그리 흥분하니? 어? 앉아라. 그럼 너희 뜻으로는 이 돈이 얼마든지 안 된다 이거지. 그러자 당연하죠. 사람이 목숨을 어떻게 그깟 돈과 바꿉니까 하면서 펄펄 뛰는 거였었는데 아 알았다 그러면 내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한 걸로 쳐라. 그럼 이제 나가봐. 가서 좀 더 생각해봐라.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언제든지 연락하고. 그러자 저 홍우에는 이제 그 서광 국장을 쩔쏘하게 내려다보는 거였었는데 어이 서광아 내 요 며칠 동안은 하얼빈 시청 쪽으로 올라가 볼 거다. 그러니 이 전가를 좀 내주라. 시청 쪽이 안 먹히게 되면은 내 저 승병강 성전부 쪽으로도 더 올라가 봐야겠다. 그러자 뭐? 서광아? 내가 네 친구냐 이놈아? 아니 그리고 이 시청이나 성정부는 왜? 차홍우에는 당당하게 국장 앞에서 이 담배 한 대를 꺼내 불을 붙이는데 내를 피해자 가족이라고 이 수사에서 제외한다지. 하지만 내 감독 작용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한 어떤 저 죽일놈들이 뒤에서 돈을 받아쳐 먹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니? 그러면 사법기관이 공정성이 흐트러지겠는데 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진실을 밝혀야 만약 시청 쪽에도 놈이 손을 썼으면 내 흥병강 성정부에까지 올라가서 그놈이 탐오와 비리에 대해서 낱낱이 박해야겠다. 그러자 서광 국장이 얼굴 색도 확 이그러지는데 뭐라고? 너 지금 그걸 내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하지만 저 후에는 이미 경찰서장이고 뭐고 모두 다 내려놓은 듯 당당한데 글쎄옵시다.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그 당사자는 아마 속으로 잘 알고 있겠지. 물론 그놈이 이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 내 위쪽으로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만약 돈에 눈이 멀어서 끝까지 개입하시겠다? 그럼 그때 가서 보는 거고. 그러자 서광이 이 재상을 땅 하고 치는데 너희놈! 저 홍호의 너희놈! 너 지금 경찰 보고 벗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너까지 게 지금 내를 위협해? 너 내가 누군지 잊었니 이놈아? 내 얘기할게. 이 사건은 이제부터 우리 난강경찰국에서 내가 직접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 50만 위엔이 합의금은 너가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될 것이고 싫어도 이 먹고 끝내야 될 것이다. 이거 명령이다 이놈아. 그러자 저 홍호에는 딱 한마디만 더 하는데 그 한마디는 바로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 시청이나 성정부 측에 올라가서 내가 전하죠 라고요. 역화! 저 홍호에는 이 문을 콱 걷어차면서 국장실을 나가는 거였었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서광은 전화기를 들어서 띠띠띠띠 하고 어디론가 거는데 왜 류수왕이니 30분 뒤에 마사지 가게에서 보자. 응? 빨랑빨랑 뛰어오라 이놈아. 서광이 그 시퍼런 눈동자에서는 이 싸늘한 기운이 맴도는데 그는 이미 이 뭔가를 결정이라도 한 듯하였다고 합니다. 국장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에?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류수왕은 이제 그 서광이 눈동자와 말투는 물론이고 이 숨을 쉬는 소리만 들어도 뭐가 뭔지 다 아는데 협상이고 뭐고 다 개똥이 되었다. 그 가센터를 한다는 놈이 매년마다 100만 위엔씩 벌어들인다는데 돈으로 해결되겠나 그게? 그 동생이란 놈이 뭐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 예?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죠? 그러자 서광은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뿐만 아니라 놈이 시청이나 흥병광 성정부에까지 올라가서 너희들을 고발하겠단다. 그러면 이번에 저 홍보의 일뿐만 아니라 전에 니들이 골라보낸 그놈들까지 모두 다 들춰내서 아주 난리가 날 거야. 그럼 니놈들은 뭐 다 죽는 거지 뭐. 얘기해? 해님에? 그럼 안 되죠 해님에?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해? 빨리 잽싸게 망명이나 가야겠지. 예? 사실 요 간사한 류수왕은 이미 눈치를 다 챘었는데 진짜 망명을 가라고 시킬 거라면 왜 이렇게 불러서 만나보겠습니까? 그냥 전화로 얘기하면 끝날 일일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류수왕은 그 서광이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려고 하는데 망명이요? 알았습니다. 내 외난한테 연락해서 빨리 망명이나 가야죠 뭐. 류수왕이 부랴부랴 나가려고 하는데 야야!
서광이 부르는데, 에이, 너희 놈 이제 점점 더 야가 빠진다 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러보내라. 요번에 이 사건은 말이다, 모든 거는 내가 다 알아서 덮을 수 있네라. 근데 유독 그 차홍웨이라는 그놈이 문제다 이 말이다. 이놈이 계속해서 위쪽에 올라가서 난리를 부리고 다니면 일이 복잡해진다 이거지. 그놈만 없어지게 되면은 아무런 일도 없겠는데 말이다. 예? 어르신 그건 또 무슨 뜻이죠? 류수왕은 요 휘둥그레 하는 척 하는데, 하차 그러자 너희놈 왜 오늘따라 이렇게도 돌대가리야? 아니 종일 TV 시청자분들도 이미 다 알아들었는데 너만 모르냐? 류수왕은 사실 이미 다 알아들었었지만 계속해서 그 서광이 입에서 직접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일이 잘못돼도 이 혼자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류수왕아 잘 들어둬래. 우리 경찰계 통에는 말이다, 1년에 몇 명씩, 응? 뭐 경찰서장도 좋고 강력계 형사도 좋고 1년에 무조건 몇 명씩은 사라진다. 아무런 소식도 소문도 없이 그냥 인간 증발해 버리는 거지. 응? 그래라, 아직도 뭐 알아쳐 먹었으면 이 살아갈 가치도 없는 놈들이다. 가서 알아서 해라. 네, 요 류수왕이 기다린 게 바로 요 몇 마디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그야말로 이제부터 서광과 자신들은 살아도 함께 살고 이 죽어도 함께 죽는 한 배를 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류수왕은 속으로 흐뭇해지면서 허리 굽혀 인사하고는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셨다시피 이 서광 경찰국장은 그 저홍우회를 소리 없이 죽여버리라고 시키는 건데, 아니 그 경찰서장을 소리 없이 담궈버린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네, 그 시대에는 말입니다, 힘없는 보통 백성들도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살았었지만 그 경찰들과 법원 사람들도 더더욱 위험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진짜로 앙심을 품게 되면은 경찰서장이고 법원 재판장이고 닥치는 대로 그냥 사라지게 했었다고 합니다. 시체에다가 이 무거운 돌멩이를 확 매달아서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확 버려버리면 어디 가서 찾는답니까? 만약 바다 쪽이 아니어도 인적 없는 산골짜기 안에서 이 구덩이를 파고 확 묻어둔다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바로 후란 협객이 사건인데, 후란 협객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구역이 바로 후란 구역이 아니겠습니까? 경찰 9명을 죽여버리고 이 사라진 후란 협객, 3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인데, 이 무시무시한 하얼빈이란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신분이나 없는 거고 안전지대 또한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어 비밀 아지트로 돌아온 류수왕은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 서광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야 뭐 문제가 있겠니? 움직이자. 웬난히 움직이려 하는데 이 곁에서 저후스가 막아 나섰는데, 웬난아 니는 이러한 일에 손대지 말라. 니는 그냥 조폭 두목으로 남아서 이 아우들을 데리고 잘 살기만 하면 돼. 이러한 경찰이 피를 묻히는 일은 내 손으로 하겠다. 저후스는 그 웬난을 자신이 친아들처럼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경찰을 죽이는 거는 별로 깔끔한 일이 아니었으니 자기가 나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준 린한창 왕후거 같은 놈들도 다 빼고 저후스 당리창과 야바 이렇게 세 명만 이 지프차를 운전하여서 그 저홍우의 경찰서 부근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이 세 명의 계획은 놈이 뒤를 잘 따라가다가 이 전에 봐둔 장소에서 놈을 조용하게 죽이는 거였었는데, 그리고 차량까지 다 함께 이 폐차장에서 확 처리를 해버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럼 시체가 나오기 전에까지 그냥 실종 사건일 테고 수사에도 신경을 별로 안 쓰겠죠. 네, 그렇게 확실한 계획을 다 세웠는데 말입니다, 이 일이라는 건 어디 그렇게 다 계획대로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야마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더더욱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야바의 그 험악한 면상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날 경찰서 부근에서 이 죽치고 앉아있던 이놈들은 겨우 그 저홍우회를 기다려내는데, 야 조용하게 따라 붙어라, 저 앞에 인기척이 없는 작전 위치까지 조용하게 따라가야 된다 알았나? 그렇게 작전대로 이 저홍우회 차량 뒤를 바짝 뒤따라 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때 당리창이 운전을 했었는데 신호등 몇 개를 지나자 이놈은 그만 앞에 차와의 간격을 못 맞추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여 그 저홍우의 뒤를 따르다가 문득 그놈이 차량과 이 나란히 서서 신호등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앞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야바는 이 얼떨결에 그의 바로 곁에 저홍우의 차량을 건너봤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저 홍호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창문 유리를 열고서 느슨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라? 이놈도 우연히 이 곁에 차량을 관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요 곁에 차량이 조수석에 앉은 야바가 딱 눈에 띄게 생겼는데 네, 야바의 명상을 아시죠? 워낙에 험상궂게 무섭게 생긴 놈이었었는데 이 거기에다가 한쪽 눈알도 금방 잃고 탈자국까지 깊게 깊게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후스나 탕리창이 그쪽에 앉았더라면 뭐 별로 신경도 안 썼겠는데 이놈 이게 뭐죠? 그 야바의 험상궂은 몰골을 보자 저 홍호에는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아야 잠깐만 내 저러한 사진을 어디서 봤었는데? 어디서 봤더라? 잠깐 생각을 해보던 저 홍호에는 이 창문을 막 돌리면 닫고는 뿡뿡 하고 냅다 도망을 치키셨다고 하는데 그러자 야야 망쳤다 저놈이 눈치채서 지금 당장 죽여라! 뒤에 앉아있던 정후스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는데 왜냐면 이 저홍호에는 자신이 원수들 초상화를 요 하나하나 깐깐히 봐왔으니 말입니다. 만약 다른 놈이었더라면 눈치를 못 챌 수도 있겠는데 그 야바의 독특한 외모는 왜 모르겠습니까? 저홍호에는 이 살겠다고 곁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었지만 네 당리창은 이미 이 자신이 지프차 앞대가리를 놈이 쪽으로 쾅 하고 박았다고 하는데 이 야바가 저쪽 조수석에서 권총을 빼들더니 당당당당 하고 권총질을 날렸었고 이 저홍호에는 당장에서 즉사하였다고 합니다. 야야 빨리 창문을 열고 시체를 뺏어가자. 정후스는 그래도 이 놈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을 치려는데 말입니다. 저홍호에는 이미 차량이 창문 유리를 꽁꽁 달았었고 시동이 커져 있는 상태였었기에 창문 유리 또한 안 열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어디죠? 시내 한복판이잖아요. 곳곳에서는 꺅꺅 하는 비명소리들이 울려 퍼졌었고 이 곳곳에서는 또 신고를 하는 거였었는데 아이 되겠다 튀자! 이어뿡 하고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어 삘릴리 삘릴리 서광 국장님 핸드폰이 울리는데 국장님 큰일이요 큰일 났습니다요 경찰서장 저홍호가 죽었습니다요. 그러자 뭐? 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이어? 아휴 그제야 서광 국장은 이 뭐가 뭔지를 알았었고 머리가 띵해지는데 이거 뭐죠 이거? 사람이랑 차량이랑 이 함께 증발시켜버리라고 했었구만. 아니 이 만천하가 다 알게 이렇게 큰 길 한복판에서 쏴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아무리 뒷돈이 달달하다고는 하지만 이걸 받아먹기도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그렇죠 뭐 이 세상에 어디 쉬운 직업이 있겠습니까? 그 담관오리를 하는 것도 다 힘든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으로 부랴부랴 찾아가 서광 국장은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거는데 류상인이 오라 우리 막사지 가게에서 얼굴 좀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니니? 예예예 예, 예. 그 서광 국장님 말투는 너무나도 섬뜩했었는데 하지만 자기네가 일을 다 망쳤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습니까? 류수왕은 조직원들한테서 또 돈을 모아서 30만 위에는 만들어서 찾아가는데 서 국장님 혹시 무슨 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뭐? 그러자 서광 국장은 어이가 없어 하는데 뭔 일이냐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 당연히 그 저홍호의 일 때문에 그런 거지 이놈들아 어떡할래? 예? 그러자 류수왕은 저홍호예요 그건 누구죠? 저홍호이고 뭐고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그러자 서광 또한 깜짝 놀랐는데 저홍호인지 뭔지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 우리 사모님한테 원피스를 하나 이쁜 걸로 준비하였습니다. 류수왕은 한 길고 큰 원피스 옷을 보관하는 주머니를 확 들여다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는 딱 봐도 껍데기는 옷주머니겠지만 그 안에는 울퉁불퉁한 게 돈무금으로 꽉 들어찬 거였었는데 됐다. 알았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연락하기 전에까지는 밖에서 싸돌아다니지 말고 응? 알았니? 류수왕이 굽신굽신하면서 나가자 이 서국장은 옷주머니를 확 열어보는데 네 근데 그 안에는 향기로운 만위엔짜리 돈 묶음 30개나 꽉 들어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자 또 아까 막 끌어올랐던 화가 또 사르르 녹는 거였다는데 서광국장은 일로만 하여도 50만 위엔 즉 집 10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쉽게 버는 거냐고요? 그럴리가요. 바로 이튿날 서광은 하이빈시 경찰국으로 불려가서는 이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서광아 이는 우리 하이빈을 넘어서 전체 중국 경찰들에 대한 도전이다. 보름이다. 딱 보름이란 시간 내에 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보고해라.
네, 서광이 제 아무리 난감 구역에선 제시해다 하지만 그 전체 하이빈시 국장이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임무를 무조건 완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광은 어떻게 완성하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서광은 이 하이빈시 전체 경찰국장이 사무실로 똑똑 들어가는데, 왕국장님, 저 사건 보고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요. 그러자 서광이구나. 그래, 함 해봐라. 왕국장님, 이 사건은 말입니다, 이 복수를 위해서 일어난 복수극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흥회가 이 얼마 전에 엄청난 규모의 마야 사범들을 이 뿌리를 뽑은 사건이 있잖아요. 이 저흥회는 정말로 이 얼마 전에 한무리 마야 사범들을 잡아 족치고 상까지 받은 우수한 경찰서장이었었는데. 아, 그랬지. 그때 내가 직접 수상도 했었는데 그게 왜? 왕국장은 이미 서광 이놈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충 눈치를 채고는 스겁게 웃고 있는데, 네, 왕국장님,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증언에 의하면 그 킬러들은 중국 사람들 같지 않았고 동남아 사람들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미얀마 쪽이 마약 조직에서 이 복수를 하느라고 파견한 킬러들이죠. 하지만 놈들은 이미 다 외국으로 도망을 쳤을 거고 잡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시 경찰국장은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뀌는데, 뭐라고? 외국에서 온 킬러가 한 짓이라고? 예예. 서광은 요 헤헤 웃으면서 왕국장의 눈치를 슬슬 보는데, 서광아, 이 내한테도 필요한 정보들을 들려주는 귀가 다 있네라. 내가 들은 내용은 왜 너가 얘기한 것과 완전히 딴 판이지. 하지만 서광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당당한데, 국장님, 어느 얘기가 옳든 아니든 이러한 큰 사건은 우리 경찰들이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평민 백성들도 시름 놓고 잘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경찰들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국장은 이 위엄이 있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서광아, 나도 위쪽의 어르신들한테서 얘기를 다 들었다. 이제 한 반년쯤이 지나면 너 우리 하얼빈시 경찰국으로 올라온다면서. 그때 되게 되면은 너랑 내랑 함께 일하게 될 텐데 말이다. 사실 서광국장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난강구역이 경찰국장을 벗어나서 전체 하얼빈시 부경찰국장으로 승진이 코앞에까지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서광아, 그 전제조건은 너가 별 문제 생기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다, 알았니? 만약 오늘과 같은 이상한 소문이 자주 들리게 되면은 나도 난처하고 위쪽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너는 똘똘한 친구이니까 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래, 이번에 이 사건은 이대로 덮어라. 내가 사인해 줄게. 그러자 예, 왕국장님, 총성! 이 서광 또한 웬만한 빽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시절은 저홍의 같은 이 공을 세웠지만 빽 없는 경찰은 살아남지를 못했었고, 이 서광이나 옌충민 같은 탐관 오리들, 빽이 있는 놈들이어야 잘 살 수 있는 썩어 빠진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였다고 합니다. 옌충민이 얘기가 나와서 좀 더 해야겠는데, 일이 다 해결되자 이 류수왕은 친히 그 옌충민이 기차역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르신, 류수왕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그러자 옌충민은 기겁을 하는데, 니놈들 뭐냐? 어? 카센터 사장을 죽인 건 둘째치고, 아니 이 경찰서 소장까지 죽인 거는 또 어떻게 덮은 거야? 니놈들이 뒤에 대체 누가 있는 건데? 그러자 류수왕은 피식 웃는데, 옌충민과 서광은 서로 매부 사이였었고 한 집안 식구여도 이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였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경찰서장이 죽은 거는 미얀마의 킬러들이 복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 그 일은 됐고 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 뭔 좋은 소식? 그러자 서광 국장님이 요 반년 뒤면 하얼빈시 공안국 부국장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 매부야 뭐 뒷배경이 빵빵하니까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겠니?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러자 류수왕은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난강 경찰국장 자리가 빌 게 아닙니까? 어르신, 그 자리는 우리 옌충민 어르신이 맡아야죠. 자, 이럽시다.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저희가 뒤를 대겠습니다. 어르신한테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함 올라가 보시죠. 그러자 옌충민은 입을 쩝쩝 다시는데,
경찰 교통에 있으면서 누가 퇴직 전에 국장 소리를 한 들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번 회에서 기억나시나요? 옌충민은 그 옛날 일당과 선까지 그으려고 했었지만 류상은 또다시 옌충민이 손을 잡아주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죠? 외난이 후원을 받는 옌충민은 제대로 외난 일당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그 시절은 이렇게 나쁜 놈들이 점점 더 살판치고 점점 더 잘되는 한편 정직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면을 받고 자리워서 쫓겨나는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였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과연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